특별하게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. 양해해 주시고 찬양이 끝나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양에 동참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일반 것 같으면 제가 인사도 드려야 되고 하지만 또 교회에서 하는 거라 인사 안 드리면 또 무례하다 하실까 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.
주님 말씀 보기
광야에 외치는 소리 극동방송 우리는 수많은 소리와 함께 살아갑니다. 그 가운데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방송이 있습니다.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그 소리처럼 오직 복음만을 외치는 방송이 있습니다.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북한에도 선명히 전해지는 생명의 방송이 있습니다. 하루아침에 암이래요.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병원 다닐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찬송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. 찬송을 들으면서 그 두려움을 달래요. 그러다 중간에 아 이때쯤 말씀이 나오는 시간이 해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견디는데 오죽하면 병원에서 여기는 교회 그 안에서 말씀 듣고 했었어요. 가장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께요. 86이에요. 자 그러면은 아버님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. 여보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면 오늘 영생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 딸을 통하여 제 딸을 통하여 가장 좋은 선물을 소개받았습니다.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에 오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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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버지. 아버지. 너무 와. 감사해요. 어이. 아버지 감사해요. 어이. 아버지 사랑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극동방송에서 아침 9시 9시에 만납시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조시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정말 귀한 시간에 또 이 주일 오후 예배의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감독님과 또 당회 모든 어르신들 우리 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 여성합창단 참 찬양 좋지요. 네, 항상 저도 몇 번씩 듣는 레파토리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.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항상 이렇게 찬양을 하실 때마다 그 찬양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저희가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합니다. 이렇게 자기 시간을 떼어서 자기 본인의 또 자비량을 들여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부산 교계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후쿠오카 그리고 나가사키에 자비량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. 일본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? 기독교 복음 전파율이 1%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 척박한 땅에서 이분들이 교회, 병원, 양로원 등을 찾아다니시면서 찬양을 할 때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. 너무 은혜 받았다.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느낀다. 찬양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낀다라는 간증들을 하세요. 그 귀한 사역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. 이 시간 이 부산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이 찬양 사역도 물론이고요. 저희가 전파를 1분을 송출하는데 10,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. 그 비용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산극동방송 지사장님이신 강창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같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는데요. 잠시 인사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저 조시원 회장님이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방송 PD이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온다 했더니 꼭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온누리 교회에 이렇게 찬양한 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이 찬양이 온누리에 다 임한 줄로 믿고 그죠? 찬양 가사가 다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가사입니다. 우리 정량희 목사님 이 설교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금요일마다 설교하시는 방송하시는데 이 설교가 온누리에 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이 온누리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이 온누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같아 보니까 그죠? 목사님 우리 감독님 제일 좋으시죠?
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일본 다녀오셨는데 미국 사람들은요, 찬양하면 우리 어리합창단도 가면 막 일어서서 기립 박수하고 막 이럽니다. 일본 사람들도 막 오 대키로 뭐 스고이 데스네 하고 막 도모 아리가도 고다이마스 막 이래요. 일본 사람들 일본 가서 찬양 선교하고 왔는데요, 오늘 이 찬양 나머지 찬양 통해서 마음껏 박수하시고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극동방송은 복음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. 여성 합창단 통해 복음 전하고요. 저는 뭐 우리 조시현 회장님이 전파 선교에서 광고했지만 저는 주파수 좀 광고하려 합니다. 차량 뒤에 붙이고 다니면요, 안 믿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 주파수를 돌리다가 이런 방송이 있나.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수에 있었는데 순천에서 축구선수 기성용 어머니가 이 주파수를 보고 방송을 들었어요. 물론 그분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주파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여러분 나가실 때 주파수 필요하신 분들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. 차량 뒤에 붙이고 다니시면요,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주파수 맞추다가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.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. 오늘 나오실 때 박수를 한번 더 뜨겁게 격려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